is fire. Conversation is right. If you stay tonight, baby, I might let you say all of me. Won't you hear me? Do you mind any shades?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메이크업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빠르게 아드망의 베르가모포 클리어링 패드 먼저 사용을 해줄게요. 제가 아드망은 같이 제품 개발에 참여를 해가지고 런칭을 한 지 지금 몇 달 지나긴 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제품 개발을 할 때는 이게 겨울이고 추워가지고 모이스처가 조금 더 제 픽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전 쓰면서 아, 나는 진짜 확신에 속건조가 엄청 심한 건성이구나. 나는 정말 1년 내내 모이스처가 엄청 주구장창 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와, 이게 베르가못이 완전 찰떡으로 잘 맞는 거예요. 저 쓰고 나서는 요즘에 피부결도 많이 좋아지고 안에 성분 중에서 안티세븐P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모공이랑 피지 컨트롤을 해주거든요. 최근에 땀도 많이 흐르고 야외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피부가 좀 늘어지고 뭐 좀 축축 처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닦아주니까 피부도 좀 괜찮아진 것 같고 저 진짜 1년 내내 엄청 잘 쓸 것 같아요. 이제 뭔가 확신이에요. 이제 진짜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1년 내내 진짜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봄, 여름에는 이 초록색의 베르가모 잘 쓸 것 같고 가을, 겨울에는 조금 더 촉촉한 모이스처 잘 쓸 것 같아서 오, 진짜 아침마다 이렇게 쓱쓱쓱쓱 닦아주는데 아주 만족스럽 끝입니다. 다음으로는 넘버즈인의 온천수 89% 미네랄 토너예요. 제가 넘버즈인도 엄청 좋아하잖아요. 원래 넘버즈인의 이 2번 토너가 메이크업 찰떡 토너라고 해서 핑크 토너로 엄청 유명했던 거 아시죠? 제가 그거를 진짜 몇 통씩 비우고 심지어 뭐 너랑 나랑 아랑으로도 마켓을 한 적도 있었고 마켓 진짜 엄청 옛날 얘기다. 어떡해, 진짜 옛날 얘기네. 제가 영상에서 진짜 주구장창 직업템으로 이거 완전 아랑템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진짜 넘버즈인 메이크업 찰떡 토너를 좋아했는데 이게 리뉴얼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돈 주고 사서 뭔가 찐 리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리뉴얼 전에 메이크업 찰떡 토너는 이게 사용하고 나면 이 미끌거림이나 피부 위에 그 약간의 잔여감이 조금 오래 남았다면 확실히 리뉴얼 되고 나서는 흡수가 조금 더 빨라진 느낌이고 그 특유의 꽃향은 사라졌어요. 이 꽃향이 호불호가 조금 있었는데 확실히 리뉴얼을 하면서 이런 향을 좀 무향으로 잡은 게 더 느껴졌고 피부에 올렸을 때 영양감이나 메이크업이 잘 먹는 이 속수분을 쫙 잡아주는 느낌은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서 저는 오히려 만족스럽긴 했었거든요. 예전에 메이크업 찰떡 토너는 쓰고 나면 이 약간의 그 잔여감? 미끌거림이 살짝은 있다 보니까 아 이거는 조금 흡수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조금 들긴 했었거든요. 오히려 리뉴얼 되고 나서 만족도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간 느낌? 각질을 약간 부드럽게 유연하게 제거를 해주는 파하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하 바하는 약간 1세대 2세대 같은 성분이라면 이제 파하 라하가 약간 좀 신세대 성분이잖아요. 약간 요즘 트렌디한 성분? 트렌디한 성분도 좀 반영을 잘했다. 근데 이거 쓰고 나니까 화장도 정말 잘 먹고 저녁에 써도 되고 아침에 써도 되고 딱 테스트 해보고 나서는 아, 나 다시 넘버즈인 돌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여기 뾰루지가 하나 나가지고 이 뾰루지를 딱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피부결이나 피부 상태는 아주 만족스러운 상태거든요. 그리고 크림은 듀이트리의 AC 컨트롤 딥 크림 가밍 크림이에요. 제가 괌에 가서부터 지금까지 엄청 잘 쓰고 있는 에센스랑 크림 조합이 있는데 와, 에센스는 제가 괌에서부터 지금까지 일주일 조금 지났거든요. 다 썼어요. 보이시나요? 다 써가지고 에센스는 남아있질 않아가지고 이제 거의 공병 상태고 저랑 남자친구랑 아침 저녁으로 정말 잘 써주고 있거든요. 얘는 딱 쿨링감이 느껴져서 여름철용으로는 아주 적합해요. 딱 지금 계절에 써야 돼요. 완전 지금 화끈화끈하고 덥고 땀나고 피지 올라오고 이런 계절감을 정말 많이 타는 제품이다 보니까 딱 지금 쓰면 가장 만족스러울 것 같은 크림? 그리고 요즘에 만족스럽게 쓰고 있는 거는 입생로랑의 오라 파운데이션 사용을 해줄게요.
최근에 이 스파츌라 메이크업이 엄청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막 유튜버 분들도 리뷰를 많이 하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엄청 많이 보이고 요즘 확실히 이게 아 유행은 유행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꼭 해야 되나요? 필요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꼭 스파츌라를 써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스파츌라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그만큼 얇게 베이스를 여러 번 두드려라라는 거를 그냥 이 도구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저는 실험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유행하는 거 해보고 실험해보는 거 너무 재미있어서 좋아하긴 하지만 혹시라도 메이크업 초보자분이거나 메이크업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 스파츌라를 쓰는 게더 어렵겠구나라고 느껴지기는 해요. 똑같은 결론은 얇게 여러 번 두드려서 밀착을 시켜주라라는 뜻이거든요. 파데도 쓰고 쿠션도 쓰고 하지만 진짜 퍼프는 이 달박 퍼프가 진짜 좋거든요, 여러분. 다른 퍼프 요즘 안 쓰고 달박 퍼프 이것만 쓸 정도로 너무 괜찮아서 어떤 파데를 쓰더라도 이 달박 퍼프는 약간 포기 못하겠다. 밀착력 있게 두드려주는데 진짜 쫀득쫀득하게 엄청 잘 먹어요. 오늘은 뭔가 확신의 봄 웜톤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봤지만 최근에 인스타그램이나 뭔가 굉장히 트렌디한 느낌을 많이 반영해서 메이크업 룩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눈썹 결 그대로 살려서 간단하게만 그려줄게요. 요거는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딩의 카카오 브라운인데요. 가운데 컬러 사용해서 스텝 베이지 219번 발레리나 컬러를 사용을 해줄게요. 약간 맑고 뮤트한 느낌의 흰기가 살짝 들어간 핑크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멜리는 인스타 광고로 엄청 뜨길래 제가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컬러 자체로만 봤을 때는 약간 흰기가 돌기도 하고 손등에 올렸을 때도 약간 여쿨 분들한테 더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감이긴 하거든요. 막상 봄 웜톤인 제가 올렸을 때 베이스 겸 포인트 컬러로 올려주기에도 괜찮아서 요즘에 이렇게만 메이크업을 그냥 간단하게 완전 초간단하게 해주고 있어요. 근데 베이스 컬러로 딱 걸어줘도 괜찮지 않나요? 제딱 스킨톤이랑도 잘 어울리기도 하고 피부톤이 기본적으로 하얀신 분들한테는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감이에요. 어차피 위에다가 제가 애교살 강조해줄 거라서 페리페라 다시 사용을 해줄 거거든요. 아멜리 컬러 아래쪽에다가 카카오 브라운 색상 살짝 넣어주니까 조금 더 음영감 있게끔 애교살 만들어줄 수도 있고 울먹거리는 느낌으로도 음영감 있는 애교살 충분히 연출 가능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진짜 초간단하게 집에 있는 화장품으로 충분히 할수 있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위에다가 아멜리 한번더 써줄게요. 짜잔! 그다음에 쉐이딩 다시 사용을 해서 눈꼬리 쪽에 음영 살짝살짝 딱 쉐이딩 컬러 하나로만 사용을 해서 음영이랑 애교살까지 전부 다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진짜 청순하게 음영감만 잡힌 상태인데요. 요즘에 이런 청순한 느낌의 속눈썹을 진짜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쿠팡에서 구매를 했어요. 얘는 제가 좌표는 제가 더보기란 링크에다 걸어두도록 할게요. 오늘 요렇게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보이는 요 속눈썹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으악! 이렇게 생긴 게 아이형 속눈썹이라고 해서 일자 속눈썹이고요.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게 A형 속눈썹이고 이렇게 생긴 거는 E형 속눈썹인데 생각보다 저는 E형 속눈썹은 잘 사용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I형 속눈썹이랑 A형 속눈썹 두 가지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뷰러는 살짝만 집어줄게요. 그다음에 10mm 갑니다. 10mm 갑니다. 10mm에 A형 속눈썹 먼저 붙여주고요. 간격 살짝 띄워주고 난 다음에 A형 속눈썹에 10mm를 하나 더 붙여줬어요. 이런 느낌으로. 속눈썹을 붙여줄 때 길이를 어떻게 조절해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속눈썹의 길이감이 어디가 가장 기냐에 따라서 내눈 모양 느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AA, I로 붙여줬는데, A는 10mm 2개, 그리고 I는 11mm 하나를 붙여줬어요. 이렇게 약간 오늘 동그래 보이는 느낌을 연출을 해주려고 합니다. 다음에 다시 A에 11mm를 사용을 해줄게요. 각도는 위에서 밑으로 찍어 내리듯이. 저는 오늘 AAI, AAI 느낌으로 붙여줄 거예요. 10mm 2개랑 11mm 2개, 다시 10mm로 내려갈 거예요. 저 이걸 써보니까 진짜 편한 게 마스카라를 따로 안 해도 돼서 진짜 편하더라고요. 짠,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아이돌 같은 속눈썹 연출 끝! 진짜 완전 간단하죠? 속눈썹만 붙였고 마스카라 안 했고 붙이는 방법도 진짜 쉬워요. 저는 이게 쿠팡이고 만 원밖에 안 하는데 세 통이나 와가지고 퀄리티 의심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퀄리티도 괜찮고 배송도 Z 배송이라 엄청 빨랐고 오히려 마스카라 안 해도 돼서 저는 엄청 만족스러웠어요. 너무 예뻐. 끝. 이렇게 주면 속눈썹이 포인트가 되니까 점막 따로 안 채워도 되긴 하거든요. 언더 마스카라는 지베르니 밀착 센서티브 마스카라 블랙 브라운 사용을 해줄게요. 지베르니 다 썼나 봐, 안 나와. 또 사야 돼. 글리머 사용을 해줄게요. 립은 제가 요즘 정말 좋아하는 건데요. 삐아의 글로우 립 틴트 브리즈 사용을 해줄게요. 이렇게 촉촉하게 글로시 틴트인데 광택감도 살짝 느껴지면서 요즘에는 너무 뽀송뽀송한 틴트보다는 이렇게 약간 좀 촉촉하면서도 물먹물먹한 느낌의 틴트가 더 트렌디하고 오버립 연출을 하기에도 아주 딱 괜찮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주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건 제가 전 색상을 그때 다 받아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기도 했지만 약간 확신의 웜이다 오늘. 오늘 눈에 메이크업은 좀 뽀송뽀송하게 딱 포인트만 잡아줬는데 좀 촉촉하게 물먹립 틴트가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답답해 보이지도 않는 느낌이고 이거 제가 하루 종일 막 말하고 움직이고 막 뽀뽀해도 잘안 지워지는 느낌이라서 엄청 괜찮거든요. 홈페이지 가서 보면 가격도 한만 원밖에 안 하고 컬러도 진짜 예뻐서 여름에 꼭 쟁여보세요. 진짜 예뻐요. 사실 이거 웜톤은 진짜 브리즈가 제일 예쁘기는 하고 딱 브리즈가 저의 최애 컬러고 7번은 제가 인스타그램으로도 보여드렸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쿨한 느낌이 아주 살짝 들긴 하거든요. 8번은 조금 더 핑키쉬한 핑크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 이거는 웜, 쿨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9번도 약간 쿨이기는 해요. 근데 얘는 약간 살짝 플럼키가 들어가 있긴 하고 조금은 레드인데 얘는 약간 웜쿨 상관없이 쓸수 있긴 하거든요. 삐아를 다 쓰고 있긴 한데 약간 확신의 웜은 6번이다. 그래서 저는 6번을 제일 좋아합니다. 쓱. 오늘은 이렇게 약간 확신의 웜톤 느낌과 더해서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진짜 잘 보이는 진짜 초간단 메이크업으로 보여드렸어요.